올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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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레. 와 잘했어. 진짜 바라는 시나리오다. 리더 에이스. 나도 이겼어. 잘했어. 나도 이겼다고. 그래.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천수 형이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나 축구 선수이라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더 잘하는 거. 그래 그래. 그런 자신 있어? 네. 제가 사실 운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아 오늘 진짜 제일 좋아요. 아 나 아직도 흥분된다. 여기 나. 아 뭐야 이승욱이잖아. 와우. 나 이거 가져가도 돼요? 자 가격 대비 싼 집이 있을 거야. 잘 뒤지면 싼 집이 있을 거야. 아, 내가 제일 막았어야 되네. 잘하셨습니다. 가자. 고생했어. 아, 멋있어요. 유리야, 끝나고 사람들 다 들어오고 나서 저쪽에서 나와가지고 만나기로 했어, 누구? 원래 근데. 누구 만나기로 했어? 혜길이 형. 혜길이 형이랑 만나가지고 우리 팀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어제 챌린지 끝나고도 유리 씨가 저희 도움을 이탈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제가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전략을, 그 순서를 정하는 전략을 짜는 사람으로서 다 제 책임인 것 같고, 좀 또 제가 오늘 경기에 져서 운동하는 사람으로서도 되게 자존심도 상하고 오늘로서 뭔가 정말 크게 좀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진아 일로 와. 왜? 태원 너도 와. 다 잘했는데 이거 유리가 힘을 하나도 안 썼다니까. 나 봤어. 나 아, 맞지? 어. 시작! 대결 종료. 저는 웬만하면 이제 유리 믿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짝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하는 행동은 고위 패배 전략을 쓰러 온 것 같다고 지금 계속 생각이 들어요. 유리 씨를 탈락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리야, 형 나가도 마동한테 최선을 다해줘. 응? 최선을 다해주라고, 마동한테. 당연하죠, 열심히까지. 밀려도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확 밀린 거 아니냐, 근데. 아니잖아요. 형 엔강이 형이랑 하면 되게 못하겠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몸무게 너무 커요. 잘못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끝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 그러면 오케이. 엔강이 형이랑 같이 했는데 몸에 힘이 없고 힘들었어요. 저 일부러 치는 거 아니고 잘하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형, 응? 그러면 지금 다 같이 저 얘기했어요? 아까? 네. 뭐 아까 힘을 안 준 거. 힘이 안 준 거? 지금 세범 누나도 방송 끝나고 다른 그 녹동 사람들을 보려고 했냐고. 게임이라서 끝나고 그냥 보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이따 시간이 지나고 너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다들 그렇게 봤어. 나도 이제 그렇게 봤어. 아, 재범, 나봐. 신체 비율 맞추려고 해도 제가 있어야 된다니까. 정확히 판단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니까. 오빠, 나도 웬만하면 같이 가고 싶은데 이렇게 믿음과 신뢰가 없는데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유리랑은 같이 못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모르냐. 쟤 보낸다 해도 내 볼 때 쉽지 않다니까, 내 볼 때. 저 세범 누나도 약간 들어오자마자 바로 물어보는 거 되게 약간 그래, 아까 얘기한 거 예민해서 녹동한테 도와주기 싫어요. 그리고 줄리엔 형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저 너무 가볍고 슈퍼맨 아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저 힘이 냈어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내가 화난 건 뭐냐면 나는 힘을 넣는지 안 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나도 날아가니까. 근데 내가 화난 건 뭐냐면 매번 챌린지가 있을 때 아니면 우리가 저쪽에 나갔다 올 때 유리 너가 제일 늦게 와. 근데 그런 행동들이 우리한테는 되게 못 믿었게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잖아 사실. 게임 때 필요하는 건 뭐예요 지금? 제 옛날에 가족이었는데 지금 게임이니까 가까이 안 가고 이런 눈치 봐야 돼요? 아니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오케이? 기본이죠. 기본이고. 오케이. 지거나 분위기 파악할 줄 아는 것도 너의 기본인 거고. 그거는 네가 마동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줘야 될 예의인 거예요. 너는 어찌 보면 늦게 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신뢰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야. 인정하지? 저기 있다 왔잖아. 지금 저쪽에서 오라 그래도 형 해야 되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우리한테 제가 뭘 얘기해 주나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저는 성격이 그렇고 이거 그러면 그거 네 성격은 네 마음대로 하라고. 제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니를 못 믿는 거야. 처음부터 못 믿었죠. 다 어떻게 믿어? 우리는 여기서 나간 두 친구들이 니한테 쪽지를 주고 왔는데. 그러면 저 어떻게 살아요 여기? 이렇게 못 믿으면. 우리도 처음부터 난 얘 안 믿고 다 안 믿었어. 녹동도 우리가 순옥이를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생활하면서 알아가고 알아가면서 그게 그 고통은 네가 생각하고 여기로 왔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지? 어느 정도 그 생각이 있지? 오케이? 사람들은 내가 늦게 들어온 거는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거 예, 짧게 생각해서 미안해요. 그거 하나씩 맞춰가면서 생활하면 되는 거라고. 그렇죠? 오케이? 계속 나한테 지금 안 믿어요 사람들이. 느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유리 씨를 조금 오해하고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100% 믿음은 갖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게임이 안 된 것 같아 쫄아갖고 내려올 수도 있나? 아니 이거 어차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만약에 드랍 작전으로 옮기면 제 히든 아이템 아 제가 아니라니까 히든 아이템 없어. 확실해? 없어. 그래 그럼 오케이. 만약에 근데 나는 모른다고 봐. 너도 아니야 없어. 있으면 나 떨어뜨리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 근데 게임 자체를 제대로 안 하는데 아니 줄리안한테 좀 쫑거였어. 제대로 했대. 했대? 했대. 그랬어. 한 번 더 지켜봐. 떨어뜨리는 거 언제든 떨어뜨릴 수 있잖아. 피자도 형? 피자 아닌데요? 피자? 저 보쌈. 어? 보쌈? 네. 와. 몰라. 냉면 하나 먹고 싶어요, 오빠. 혹시 냉면? 냉면. 물냉면 여기서 물냉면 시켜요. 물냉면 세 그릇이 15,000원이야. 아 떡볶이 그럼 얼마야? 떡볶이. 근데 여기 되게 맛있어요. 가대기 이런 얘기 쓰면 안 돼. 짜장 소스 많이. 가진 게 아니야. 여기다 집에다가. 오빠 육수 많이. 얼음 많이. 몰라 천 원. 짜장 소스 많이. 육수 얼음 많이. 짬뽕 국물 서비스. 단무지 양파 많이. 이렇게 하면은 딱 10만 원이야. 딱이요? 좋습니다. 이거 좀 넣을게요. 선생님. 그냥 넣어놔. 네, 빨리 주문해달라고요. 부자다. 아, 이름이 뭔데? 배달 음식 언제 올 거야? 기대된다. 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약간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이브 하는 기대한 만큼. 맛있게 드세요.